3주간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 한낮 기온 33도, 청주와 대전도 33도 보이겠고 대구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수도권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북과 강원, 호남 내륙과 영남에는 최고 80mm 이상, 그 외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잦은 소나기와 폭염, 열대야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夜の間には熱帯夜が現れるところもあります。ここに湿度が高くて体感温度はこれよりもっと高いでしょう。このように日中の気温が大幅に上がり、大気が不安定になりますが、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